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제대로 된게 없는데요. 최근 이 무서운 코로나가 지구 기후 변화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 변화는 왜 발생할까요? 바로 탄소라는 물질이 지구 대기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구 환경 변화 감소 및 친환경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열로 그린수소 생산한다. 현대차와 포스코 등 12개의 국내 대기업 그룹이 참여한 소소기업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로 수소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과 활동 등 수소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입니다. 정부도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2030년 수소차 연료전지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경제를 구현하려면 친환경적인 수소를 뜻하는 그린수소의 생산이 급선무라고 합니다. 현재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그린수소 생산 기술은 물에 전기에너지를 가해 전기분해로 수소를 얻는 수전해가 대표적이지만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 친환경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동 중인 고온 원자로나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해 열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가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어 관심이 모인다고 합니다. 진원규 포스텍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1000도 미만의 열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열화학 물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2019년도 발표한 보고서 수소의 미래에 따르면 연간 전 세계 수소 생산량 약 7천만 톤중 76%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개질수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LNG 성분 메탄에 800도 이상의 고온고압 증기를 주입하면 촉매를 통해 화학반응으로 메탄에서 수소가 생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산돼 친환경 수소 생산과는 거리가 멀지만 생산 단가가 싸다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보생수소도 있다고 합니다. 석유를 정제하는 화학 반응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수소로 국내에서 대부분이 석유화학 공장이 자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말만 수소는 친환경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네요. 참, 문제군요. 수전의 방식은 탄소를 배출하진 않지만 친환경이라는 꼬리표를 달기 위해서는 수전에 활용되는 전기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얻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생산효율과 단가도 문제입니다.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개질수소 생산 비용보다 통상 2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더 적은 전기 에너지로 더 많은 수소를 생산하는 효율적인 수전의 촉매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IEA는 같은 보고서에서 수전으로 얻는 그린 수소는 전 세계의 수소 생산량의 0.1% 이하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진영규 포스텍 교수 연구팀이 연구 중인 열화학 물 분해 기술은 수전해와 유사하지만 전기 에너지가 아닌 열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개질수소에 비해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동시에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해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열화학 물분해를 하려면 2000도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저온의 열 에너지로 화학 반응을 이끌기 위해 촉매 물질을 사용해도 현재 기술로는 1300도 이상 고온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폐열의 온도가 약 600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구현하고 상용화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진영규 교수는 반응할 수 있는 열 에너지의 온도를 낮춰야 기존 발전소의 폐열이나 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재활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진 교수 연구팀은 현재 열화학 물분해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열 에너지 온도를 1000도 미만으로 낮추는 새로운 촉매 물질과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열 에너지의 온도를 낮추기보다는 1300도에서 1500도의 고온의 열 에너지를 내는 열원을 확보하는 방향의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태양열을 직접 식혀 고온의 열 에너지를 내는 연구가 활발하지만 설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 수소 생산 단가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진 교수는 조만간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술이 개발되면 기존의 발전소나 화학공장 인프라는 물론 미생물, 식물 등 생물연료로 에너지를 추출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로도 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친환경 그린 수소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구를 위해서는 진짜 좋은 친환경 수소를 만들어야겠어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과학 이야기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